메시지 아싼 딱 올린 인사가 있어. 아살라말라이쿰. 알라이쿰 아살람. 하이 하이. 잘 지냈어? 밥은 혼밥한 거야 또? 먹었어. 어? 야 엄마 너 표정 왜 그래? 아니 어제부터 계속 진물이 나오네. 한 번도 이런 적 없는데 왜 이러지? 진물? 응. 에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엄살은. 그거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귀 안쪽을 솜으로 꽉 틀어막으면 괜찮아진댔어. 누가? 의사가? 아니 위대하신 니코라 이스마일. 그게 누군데? 우즈베키스탄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머니가 그랬어. 괜찮아진다니까. 헛소리 하지마 임마. 야 진물이 소음이가? 난 그렇게 살아왔어. 틀어막으면 괜찮아진. 야 아무래도 내가 보기엔 급성 웨이도염인 것 같아. 급성 웨이도염? 응. 너 요즘 수영 배운다고 하지 않았어? 아마 수영하다가 걸렸을 거야. 혹시 뭐 귀가 붓거나 아프진 않았어? 맞아. 근데 진짜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안 들리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야 걱정 마. 그냥 진물도 일종의 염증에 불과하니까 빨리 가까운 약국 가가지고 항생제 하나 사먹으면 돼. 얘 원래 안 이런데? 확실한 거지? 당연하지. 야 네 약 캐릭터 알면서 와 그러나 아마추어처럼. 야매 듣지 말고 바닥 병원 가봐라. 아니 근데 오늘은 좀 믿음직스럽잖아. 야 내 캐릭터? 아무 근거 없이 시비 걸고 들이대는 네 캐릭터보다 훨씬 우월하거든? 야 엄마 빨리 갖고 가. 수영을 하거나 샤워나 머리를 감다가 귓구멍에 물이 들어가서 습기가 차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귀 피부에 존재하는 모공, 땀샘, 피지선 등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외이도염 및 중이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귀의 가려움, 통증, 귀가 붓거나 진물이 흐르는 등의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이런 급성 외이도염은 스파여진 외이도 피부에 농농균 또는 포도상규균 등의 세균이 침범하여 급성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처음엔 약간 가렵고 통증이 있다가 점점 귀 점막이 붓고 진물이 흐르게 되는데요. 이후 통증이 더 심해지면 식사할 때 불편하고 수면, 청력장애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영 뒤에 이러한 외이도염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일명 스위머즈 이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당뇨병을 갖고 있는 고령자, 면역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이러한 외이도염이 악화되어 악성 외이도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함부로 귀 안쪽을 솜으로 꼭 틀이 막아서 이루가 나오지 못하게 하면 주변의 다른 조직으로 염증이 전파되거나 엉뚱한 곳으로 터지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알코올, 기름, 불, 연기, 확인되지 않은 물질들을 귀 치료를 위해 퍼부어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급성 외이도염의 치료는 잘 청소하고 잘 말리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항생제 및 점액은 세균 감염 또는 이루가 심한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귀 속에 들어간 물은 수건을 바닥에 대고 귀를 아래로 향한 채 잠시 누워 있으므로 하여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라이기에 시원한 바람을 이용하여 귀를 말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통증과 귓물을 동반하는 외이도염, 정확한 치료 후 잘 말리는 치료를 하도록 하세요. 수영을 하거나 혹은 머리를 감다가 귓구멍에 습기가 차면 귀 피부에 존재하는 모공, 땀샘, 피지선 등이 염증이 생겨 급성 외이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귀의 가려움, 통증, 귀가 붓거나 진물이 흐르는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급성 외이도염의 치료는 잘 청소하고 잘 말리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항생제 및 점액은 세균 감염 또는 이루가 심한 경우 사용해야 합니다.